새가 하나요. 이렇게 새똥투성이어야 될 때가 물 청소하고 이렇게 보는데 안 와요. 보니까 새가 저쪽에서 똑똑똑 걸어오다가 이 부엉이하고 올빼미하고 차이는 부엉이가 귀가 있어요. 귀가 이렇게 있는 게 부엉이고 매부리코에다 올빼미는 귀가 없이 동그랗게 생겼어요. 근데 이 부엉이 이게 딱 지키고 있으니까 새가 안 와요. 진작에 할 걸.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진작에 할 걸. 햇살 맞이에 이렇게 모종을 내놨더니 더 잘 크는 것 같아. 더 잘 커요. 이렇게 해맞이. 웃겨 죽겠어 진짜. 부엉이의 효과. 우리 손자 손녀가 장난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땡강 떨어졌는 걸 가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색으로 바꿔줬어. 넘어질까봐 박스 아래 좀 큰 몸체보다 크니까 바람 불어도 안 넘어지겠지? 그냥 박스를 안 꺼내고 그냥 저렇게 박스 채놨어요. 그 새가 날라와서 새똥 죽겠는데 진짜. 먼저 찐이가 사준다 할걸. 그냥 오케이 하면 됐는데 괜찮아. 물청소하자 했더니 물청소 하다 지쳤어. 홍수 때문에 더 눅눅한 데다가 채똥까지. 지겨워. 근데 이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 좋아. 날씨도 좋고 이제 가을이 깊었어. 이제 가을이 깊었어. 3, 4, 5 가을인데 이제는 초가을 지나고 이제는 가을이 깊었어. 또 모종도 잘 자라서 앵초. 이제 꽃머리가 올라오면 신나겠죠. 또 오늘 또 병원은 핑계고 갔다가 이날 좋은데 쇼핑 가자. 가서 우리 지은이가 이거 노딩 바이올렛 하나 더 사주고. 노딩 바이올렛 이렇게 꽃이 많이 있는 거. 먼저 있는 거는 구석에 놔놨더니 꽃이 다 져가지고 이렇게 겨우 요거 하나. 나중에 큰 화분에다 다 섞어놔도 되고 하나 뭉쳐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놔둡니다. 이렇게. 요게 참 쓸모가 좋아서 다이소에서 일제 사용 노조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싸고 편하니까. 그러니까 화분 참 좋아. 이제 그거 하면서 퍼라이트 하나 더 사오고 이렇게 베고니아도 심심하니까 이렇게 밑에 새순 쳐서 새끼도 내보고. 알로카시아 이제 정리 싹 정리한 책상에다가 갖다 올려놔줘야지. 이렇게 오늘 나가서 얼마나 추운지. 이거 어디로 어디 날라갔지? 이게 뭐냐면 너무 추워서 18도가 뭐야 아침에. 이게 딱 워머예요. 워머 16시간. 63도에서 설마 63도씨 하시니까. 오 참 이거 하나 꺼내서 들고 나왔더니 너무 좋은데 이렇게 손시려운 것도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너무 춥더라고. 이렇게 흔들어서 쪼물쪼물하고 나왔더니 정말 따뜻하니 손시려우면 손 마디마디가 아픈데 좋았어요. 얼마나 추운지 나간 김에 셋 하나 사입고 이것도 그냥 안 사입어요. 보니까 여기 오리 하나 풀렸더라고요. 이거 자, 매니저 빌려가지고 이거 마지막 건데 이거 올 풀렸다 좀 깎아줘라 그랬더니 10불 깎아줬어. 10불. 10불이면 얼마인가. 25불짜리인데 10불 깎아줬으니까 15불 줬으니까 30% 40%. 요거는
내가 이렇게 찝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찝을 수 있어서 막 입기는 참 좋은 것 같아. 땡 잡았어. 이렇게 아이패드 놓고 뭐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거면은 나갈 때마다 추울 때 주머니에 넣고 가면은 따뜻할 것 같아. 또 노인네 되니까 별걸 다 사용해보네. 아 추워서 손시려워서. 그래도 오늘은 가을 머리도 다 이상 없다고 하고 다 올해는 컨디션도 좋답니다.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1년을 지내보는데 결과 좋아서 기분 좋은 하루. 건강 체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. 코비드 백신 맞을래 하면 부킹해라 하는데 애들이 온 가족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. 가족 의견 따라갑니다. 독감 백신만 맞아야지 이제. 건강하세요. 바이.